티타블로, 티옴니아, 그 특별한 세계로 저와 함께 가보실래요? 예! Yeah.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휴대폰을 24시간 끼고 살거든요. 아침에 모닝콜부터 그날의 스케줄, 친구와의 약속 등을 모두 휴대폰에 입력해 두는데요. 티옴니아는 제가 쓰라는 메뉴를 정말 쉽게 끄집어낼 수 있어서 편하더군요. 사무 촬영 근데 치명적인 단점은 한 번 손에 잡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휴대폰은 통화 기능이나 멀티미디어를 사용할 때 말고는 벨소리를 바꾸거나 바탕화면 바꾸는 정도가 고작이니까 몇 번 해보면 그게 그거라서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티옴니아는 위젯도 다양해서 뉴스도 보고 주식도 확인하고 이기는 저기는 실행하다 보면 시간이 아주 그냥 쏜살같이 가버린답니다. 모든 면에서 불안함이 없다. 스케줄 보죠. 내일은 내일 좀 확인해. 이거 다 몰랐다. 알았어.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런 시간에 주로 스케줄 체크를 하거든요. 이때 포털 사이트에 직접 로그인해서 이메일 확인 작업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었어요. 다른 핸드폰들은 그냥 사이트 보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거기 들어왔잖아. 이건 제 스타일리스트와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둘이 동시에 사진을 찍어서 서로 누구의 휴대폰 화질이 더 좋은지 비교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화면으로도 차이가 꽤나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정말 게임이 안 됩니다. 제 건 진짜 선명하거든요. 스타일리스트도 휴대폰 바꾸고 싶다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그뿐만 아니라 스마일샷, 파노라마 기능 등 기존엔 디지털 카메라에서만 볼 수 있던 기능들이 담겨 있어 더 편리하고 재밌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루시. 네. 이거 좀 봐봐. 어? 뭐예요? 네. 이 외에도 에티켓 모드라는 기능도 있었는데요. 휴대폰을 엎어놓으면 재생되는 음악이나 동영상이 일시정지가 되는 신기한 기능이더라고요. 또 음악 듣기, 게임하기, 사진 보기, 기타 등등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작업 전환기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편하고 빠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피디님의 노트북에 있던 영화를 제 휴대폰에 담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때 좋았던 점은 동영상 파일을 변환하지 않고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보려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파일 변환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티옴니아는 제가 며칠 동안 여러가지 확장 장면을 가진 파일을 많이 열어봤는데 대부분 그냥 플레이가 되더라고요. 변환할 필요가 없어요. 동영상을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손쉽게 담아서 감상할 수 있죠.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에도 보고 싶은 영화를 바로 받아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글 영어 자막까지 지원된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스케줄 이동 중에 싸이월드에 접속한 장면인데요. 평소에는 미니홈피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틈날 때 관리해요. 기본적으로 티옴니아를 이용해서 하는 인터넷은 제가 여지껏 써본 스마트폰이나 PDA보다 화면 보기도 편하고 메뉴 사용도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제 휴대폰에 들어있는 동영상 파일을 TV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선으로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와우! 였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간단한 작동으로 동영상 파일을 TV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티옴니아에 대한 타블로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요, 음악을 듣고 싶다면 티옴니아, 영화를 보고 싶다면 티옴니아,
인터넷 멀티플레이와 DMB 못하는 게 없어 내 안에 쏙 들어왔어 타블로와 함께하는 T 옴니아